딸이 저쪽으로 가자. 일부러요? 여행기. 아니 저기는 너무 시끄러워. 아니 맞죠. 저기 그치? 진짜 방음도 안 되고. 방음이 안 되고 좀 뭐하고 해서. 아 밀크 한 번도 안 가봤어? 어우 그러면은 그렇지. 어우 근데 더 많이 이뻐졌네. 아, 아까는. 아니, 근데 왠지 둘이 팔짱을 끼는데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팔짱을 왜 껴? 이게 진짜 어색해 보이네. 이런 데 끼지 언제 껴? 아, 맞아. 방송 아니면 못 봐요, 섭이 요즘. 아, 요즘 방송 열심히 해?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방송 때만 불러달라고 나를. 아, 그건 잘못했네. 방송 때만 불러? 아니, 근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아, 배터리 다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BJ식 운영은 맞지. 아, 그래서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 이게 딱 보면은 방송 때 아니면 못 봐. 그렇죠. 이러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나 보고 싶고 이제 이래서 거진 집으로 들어오더만. 진짜로. 난 이때까지 난 항상 그랬어. 아, 형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안 부르지. 야, 너도 방 하나 비워놔. 어? 방 하나 비워놔. 아, 형님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남자들, 어? 남자들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좀, 그럴 땐 나 같으면 그러지. 그냥 질척대지 말라고. 아. 나 좀 약간 나는 그런 거 좀 싫어한다. 아. 좀 이제 이러고 하면서. 그것도 맞죠. 아니 근데 좀 약간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아싸 비는 오늘 뭐 그냥 혼자 온 거지? 아 동생이 오늘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같이 사시는 분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좀 소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뭐 같이 사는 분 뭐 걔 동거해? 언니 남자 아니고 언니랑? 어. 아 남자랑 하는 것 같은데 얘 또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아, 언니랑이야? 어. 그렇구만. 그럼 뭐 너 근데 친구가 걔 말고는 없어?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나와주는 친구는 많이 없지. 아, 얘, 너도 사회생활 확 했네. 네, 나 사실 아싸야.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형이 뭐 그런 거 있나? 형은 진짜 이런 술자리나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섭이도 보고 뭐 오랜만에 뭐 섭이 뭐 여자친구 왓섭이도 보고. 아, 형은 원래 이런 자리가 중요한 거지. 이게 좋은 거지. 형은 그런 거 진짜 단 1도 없어. 응? 아, 맞습니까, 이게? 엄마 당연히 형 스타일 알면서 그러네. 그래도 어떻게 그 뒤로 어떻게 좀 잘 지냈어? 어? 네. 살도 조금 더 빠진 것 같고 좀 약간 그런데? 뭐 좀 다이어트해? 어? 아, 쪘어? 네, 쪘는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좀, 섭이랑 좀 막말로 나는 금방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오래 만나고 하고 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내가 괜히 더 기분이 좋고 그러네. 뭐 좀 섭이 잘 해주고 그래? 아, 섭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 요즘은. 근데 이게 막말로 해서 이제 좀 요즘 좀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어? 아 근데 이해해요. 그치. 그게 이제 조금 또 내조가 또 중요하긴 하지. 사실 저는 섭이 방송 안 하던 때부터 만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즘 방송 열심히 하는 게 저는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치. 그거는 맞지.
아이 새끼가 그냥 남도포차 누가 있든 나랑 뭔 상관이냐. 어? 자꾸 그런 거 여러분들 말 전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보니까 좀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그러네. 아니 예전에 여러분들 아니 좀 제가 이렇게 살짝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잘 나가던 그 BJ들 그 누구였지? 그치 얘들아? 어 좀 누구 이제 좀 살짝 오 계단 조심해. 너가 안 줄 알아서 그나저 맛있는 거. 아 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먹고 싶고. 저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네. 아 진짜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많이 하면 안 돼. 아 자 그러니까 상대. 귀에 쓰는 말은 아, 아프리카에서는 아, 진짜 제가 좀 우유부단해서 그치 금기시된 말이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먹고 했으니까 과일에 예 아우 과일 좋죠. 과일에 마른 안주가 맞겠다. 그치? 아 좋죠. 예. 한치형님. 아니 마른 안주, 마른 안주를 시키면 뭐 다 알아서 나와. 한치 먹고 싶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말해? 괜찮아. 한치. 한치의 마른 안주도 괜찮죠. 그래. 벨즈 한번 눌러주면 안 돼? 과일에 뭐해? 아싸리 양맥이 깔끔하겠지? 그치? 시원하게? 예, 맞죠? 양맥이 원래 예전에는 오늘 한번 진짜 불태우자 그래서 뭐 에너지 드링크 막 이렇게 불에다가 여우 그럴 라인은 아니고 여기 형님 요 골든블루 그 다이아몬드 하나랑요 한 여기 카프리 있나요? 카프리는 커플이 없죠. 아, 커플이 없어요? 그러면은, 카스 3병이랑, 네. 과일 하나랑, 한치에 좀, 마른 안주 좀 나오죠? 한치는, 일단 한치랑, 네. 과자 등급. 아, 그럼 그냥 마른 안주 주세요. 마른 안주가 나오면 바다 숙제형제, 이제 모든 식으로 해서 마른 안주. 어떤 게요? 바다. 바다 숙제형제. 바다 뭐요? 어디, 바다. 바닷속 사형제? 아싸리 그럼 뭐 네. 이걸 주시죠. 예, 예 이거 좀 여기에 혹시 한치 좀 넣어주시나요? 한치 아니, 다 있지.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떤 새끼들이 여성 게스트 비하를 해. 그럼 아니 원래 뭐 진짜 막말로 쟤네는 우리 어머니 나와도 비하하는 애들이야. 약간 그래서 그런 애들은 얘들아 이렇게 이제 좀 잘 좀 관리 잘하고 그럼 여러분들 좀 동생 여자친구나 이렇게 하고 하면 좀 잘 조심하고 해야지. 또 여기 뭐 괜히 제 여자친구라고 해서 방송관에 노잼되는 것보다 그냥 진짜 그냥 여자친구를 떠나서 그냥 여성 게스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좀 더 좋아요. 좀 약간 섭이 꽃님이식은 아니다? 아 진짜 아 걘 불편하죠. 아 그래? 아 야 포레버 스타야 좀 제발 가서 자 이 새끼야. 아니 왜 쟤는 아직도 안 자고 잔다며. 취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살짝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섭이꽃님이에요? 나는 필메꽃님. 필메꽃님 취했네. 취하셨으면 그냥 집에 그냥 들어가요. 에이 인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또 이 새끼 근데 나만 죽으라고 뭐 젓가락을 거꾸로 놔줬네. 맞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꽃님이 남도포차에서 혼수를 해? 뭔가 결단을 내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결단이란 게 이제 방송적으로. 좀, 이제 우리 앞으로 방송은 서로 좀 풍 좀 땡기고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좀 약간 이제 이래서, 그것도 맞긴 하지.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맞긴 하지. 예. 그지.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게 그래도 BJ가 방송이 잘 되고 이제 이래야지 그지? 여자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제 이런 거지. 예. 방송 안 되고 뭐하고 하면은 아 형님 휴가에 푹 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코레보스카야 좀 약간 휴가인데 좀 형 방송만 보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우울하긴 하네. 아 왜요? 응? 왜요? 아 그래도 아니 저는 그래도. 진짜 방송 칠 때 그냥 형님 방송 보면서 힐링해요 저는. 아니 근데 좀 뭐 사실 팬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네. 어우 인기야 맞나? 그래? 야 쟤 그냥 밝게 해. 그게 제일 나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돼? 딱 한번 해봐. 좀 늦게 남아서. 이게 좀 더 그냥 뒤에 갈게 할 거니? 아니야. 시청자들 별 말 없으면 이게 또 맞지. 아우 난 맵구나. 요 기본은 난 이거 안 입어 좋더라. 이거 잡아야 되게 맛있어. 프레첼. 어? 이거 뭐라고 하는 거? 프레첼 맞아. 맞아 프레첼. 요 잔은 치워도 되지. 아유 근데 여러분들 자 여름 휴가가 진짜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시원한 데 와서 시원한 술 먹고. 아이 맞죠. 이게 진짜 휴가지. 아우 잘하네. 오빠는 그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이미 취했어. 네, 그건 아니고. 진짜 잘 드시는 거 같은데. 나는 끝이 없지. 끝이 없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 제가 이렇게 술 터는 거랑 예. 여자 술 터는 거랑 이게 손 거진 동작이나 모션이 거진 틀리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 본 적이 너 한번 해봐. 이따가. 다음 자네. 이따가 한번 해. 다음 자네. 자 한잔 할까? 오랜만에 우리 왓서비. 예예. 예, 왓서비도 처음 봐서 반갑고. 서비도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휴가는 뭐 어디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딱 우리 제 방송에서. 함께 하고 하면은 좋죠.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좀 2차제로 이렇게 좀 단란하게 이제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룸으로 오고 좀 이랬는데 아이구야 그냥 그냥 월총대 형님 방송 답지 않긴 하네요. 아니, 진짜 5년차 주방이었어. 아니 좀 초반에 예. 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연상풍이라도 좀 갈겨야 되나 지금. 에이 그런 건 그 실수하는 거지. 아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게스트도 왔는데 이거 좀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뭐 막말로 이 왓서비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서비 방송이랑도 뭐 다를 게 없네. 좀 이래버리고 하면은 좀 약간 내 면이 안 쓰잖아 얘들아. 아이고 와 역시 우리 희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잔한 자고. 저기 희하다님 그때 형님 그때 모시러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희하다 감독님이라 불러요. 그렇습니까? 감독님 안녕하세요. 희감독이지. 감독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길은
피아라한테 이제 이렇게 좀, 좀 상의해서 이제 이러고 가야지. 감독님이 원래 그 호프님 아니셨어요? 아! 아, 진짜. 얘기하면 안 돼?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뭐, 좀 내 방송에서 이렇게 좀 거론되기는 처음이네. 어?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빅병까지 했어. 아 맞아? 진짜 그 정도면은 그냥 알아들었다고 생각할게. 아 뭐라고 빅병했는지 난 궁금하다고 못 봤는데. 제가 제일 최근에 봤을 때는 BCS 대표. 아 그래? 아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이긴 한데. 정말로 진짜 저는 형님이 괜찮다 하면은 그냥 커맨더 섭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형님이 좀 불편해 하시니까. 그럼 이제 왓서비가 한번 너? 좀 출전할까? 아유, 왓서비 저는 이전에는 못 마셔본 것 같은데. 양수 따는 자세가 벌써. 아니, 내가 예전에 선출 때 이렇게 따랐거든. 네, 근데 이제 자꾸 선출 하는데 그 선출이 뭐야? 아 예전에 진짜 오빠가 나름 저 신사동 제일 잘 나가는 그 오빠 나름 그 정빠 출신이거든. 아 정말로. 아 근데 왔어 봐. 그냥 개 허언이니까 그냥 한기로 흘러. 진짜 싫어요. 아이 뭐.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으셨나 보지. 너 그렇게 잘 알지? 아니야 다? 좀 난감해 보여. 저도 진짜 술 한잔 먹을 때마다 좀 놀랍긴 해요. 네. 어우 근데 술도 아 여러분들 뭐 저는 제 예전에 선수하고 했던 게 뭐 부끄럽진 않아요. 예전에 선출로 이제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의 제가 있고 딱 이제 이런 거라. 근데 원래 이렇게 얼음 넣는 거 좋아하세요? 좀 아무래도 시원하고 한 게. 아, 좀 약간 부드럽게 하긴 하네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쾅쾅 찢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 강하고 임팩트가 있지. 이제 마무리는 좀 세게, 빠르게. 이게 원래 사람마다 여러분들 이게 남녀 간에도 이게 좀 약간 많이 다르죠. 근데 되게 스무스하긴 하다. 술이 좀 고파? 나? 아니 잘 사장님을 본 거야. 아 그래? 내려놔. 팥빙수 좋아해서 이렇게 앞에다 놓은 거야? 빙수 좀 먹어. 아주 먹으라고 이렇게 제가 넣었죠. 서비가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다정해. 근데 나 팥빙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그럼 뭐 그냥 얼음 빙수나 우유 빙수나 좀 약간 그런 거 좋아해? 과일 빙수. 아 여자들이 은근히 팥을 싫어해 팥빙수에서. 나 뭐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맞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말이 많아. 근데 형님 진짜 여자들한테 팥 좋대요? 여자들한테는 그치 이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요번에 그걸 먹어봤어. 어떤 거요? 진짜 팥떡. 팥떡? 이게 원래 그 팥죽이잖아. 네. 근데 팥에다가 좀 약간 죽처럼 쓴 거는 비슷한데 그 안에 막 인절미나 막 떡이나 막 이제 이런 거를 넣어서 가래떡 같은 거 있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와 또 그게 또 은근 맛있대 팥떡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좀 뭐 좀 드셔보시고 그런 분들 이제 좀 있을 거예요. 맞아 인절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좀 들어 있고. 근데 오늘따라 오징어랑 이 한치 냄새가 구수하니 좋다. 구수하니 좋아. 근데 이런 오징어나 이런 거는 여자가 하는 게 아닌데.
아이, 그럼 누가 얘기해? 어? 아, 그런가? 알겠지? 우리 다 같은 가족 같은 사이인데. 아이, 맞지? 어, 이런 거는 뭐 괜찮지. 아니, 근데 왓서비는 좀 약간 되게 가정적일 것 같긴 하네, 이런 거 보니까. 어때? 네가 말해줘. 아, 근데 먹은 거는 잘 치우긴 하더라고요. 아, 좀 약간 뭐 해장국이나 뭐나 좀 이런 것도 좀 잘 끓이기도 하고. 아, 저는 제가 요리한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아, 그래도. 근데 내가 하면 진짜 잘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거는 이제 한번 해서 보여주면 되지. 아, 진짜 제가 형님한테 가장 부러웠던 적이 뭐냐. 이제 형님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라면 하나 끓여와. 해장국 좀 해놔. 이러면 해놓잖아요. 아, 그건 무조건이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면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아, 진짜로. 그럼 집을 왜 들어가는데? 아유, 그건 맞죠. 예. 아, 여러분들, 요즘도 다 해요. 어제도 이제 내가 좀 런 했잖아. 예. 그랬는데, 그래도 딱 집에서 딱 소고기 묵국으로 해장국 끓여놨더라.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장국인데, 그거. 아, 그래? 예. 나름 좀 고춧가루 쫙 뿌려서 이렇게 먹으면은, 좀 알싸하게 먹고 하면 좋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치나 오징어 치고 할 때는 원래 손맛으로 먹는 거예요. 저는 깨끗해요. 원래 그래서 뭐 물티슈나 이런 거 안 하고 원래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 좋지. 너 먹어? 그걸 어떻게 던져주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해서 뭐 고추장 이렇게 안 묻게 살짝 그래도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잡아서 그렇게 먹게 해줘야지 임마. 아, 그거는 저도 욕먹는 거야. 이왕 할 거면은. 응? 아, 제가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서 형님. 그것도 지금 이런 사회에서는 그냥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준비되어 있는 남자가 좋잖아. 네, 그치? 당연하죠.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근데 진짜 오징어 진짜 잘 찢는다. 와,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넣고. 아니, 예전에 어디 공장에서 일했어? 아니, 예전에 이런 게 막 좀 약간 간에 수공업 할 때 좀, 이런 스킬 많이 썼거든. 한 손에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들고 오지, 이러고 하면서. 예전에 아빠가 집에서 오징어 드실 때 내가 많이 찢어드렸어요. 아, 진짜 패드립하네.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패드립이야? 아빠가 오징어 먹는데 내가 옆에서 찢어주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그래도 좀 너무 매일 이제 그랬다 이제 하면은 이렇게 손에 익을 정도로 이제 했다 하면은 남들 보기 그래도 좀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하니까. 그것도 맞죠. 그치? 와, 근데 아무리 나 이렇게 오징어 잘 찢는 여자는 진짜 처음이네. 막 먹기 좋게 마치 기계같이 찢은 거 맹기로. 와, 진짜 좋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맛있다. 오징어 이거 진짜 나름 저기 이제 속초 오징어인가 보네. 동해바다. 그쪽, 아, 이게 주문진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약간 그쪽 오징어 같네. 그래도 좀 괜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서비가 여자친구 정말 잘 만난 것 같네. 아, 그거 진짜 맞아요, 형님.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더 잘해야겠네. 예. 그래도 오징어도 잘 찍고 했는데. 자, 한잔하자. 짠. 아우, 시원하다. 어우, 근데. 어우, 맛있네. 술 잘 타네. 그러니까. 아, 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본데? 뭐가 있어, 있기는? 약간 여자친구한테 실수하네. 아, 뭐가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잘 타면, 원래, 진짜 여러분들, 그건 그래요. 이게 불문율인데. 예. 서로서로 과호는 묻는 게 아니야.
무슨 뭐야? 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얘가 좀 뭔가 뉘앙스 있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절대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미래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응? 진짜 원래 남녀 시간에 요즘 과거 묻고 뭐하고 너 전에 뭐했어 이런 게 진짜 가장 실수하는 거야. 맞아. 맞잖아. 그 말씀도 맞죠? 네. 어, 아, 진짜 맞지. 실수했습니다. 근데 왓서비 같은 경우에도 남자 좀 과거 따져? 아, 상관없죠. 어, 그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남자가 좀 약간 이제 살인마야. 아, 진짜 형님. 아니, 야! 아니, 그 정도로 약간 범죄자야. 아니, 진짜 그런 거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어, 아니, 아니, 이 정도로는 좀 약간 범죄자. 아, 아 이거 좀 어, 약간 그랬나? 어, 뭐 좀 찔리세요? 아니, 이게 아니지.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과가 단 한 번도 없지. 아, 진짜 방송 뭐. 접을라 그러네. 아,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여러분들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좀 약간 세게 과거를 이제 신경 안 쓰냐 이제 좀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긴 한데 예 아무튼 아니 진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어, 그것도 또 좋은 지적이야. 역시 팝이는 팝이구만.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전과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예. 여기가 어 이게 근데 진짜 마른 안주가 맛있긴 하네. 일단 치워드릴게. 예. 예. 아 이제는 어 한번 맞게.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야지. 이제. 아, 우리는 좀 약간 과학적인 거 좋아해서. 계량하시는구나. 아, 이게 진짜. 술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어, 충격요법이 좀 살짝 필요해요. 아, 술 다 버리네. 에이. 그거는 아니고요. 진짜 그거는 아니고요. 아, 진짜 술 먹기 싫은데, 형님? 수박증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이게 원래 술은 좀 위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술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나서, 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뭐 우리는 얼음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아,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좀 익살이 나면 싫어하는데. 어? 바로 한마디 나왔죠? 아! 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웃지마. 아! 아! 어, 내 얘기가 왜? 웃을 때야 지금? 반성해. 어? 반성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저는 에휴 뭐 별 뜻 없고 네가 이제 좀 남자 대 여자로서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마음의 이제 스크래치나 이제 좀 마음의 삑사리. 응? 어, 좀, 이제, 만남 간에, 이제, 좀, 여자만 몰라주고, 이제, 느닷없이 좀, 실수하고, 뭐, 이러고 하면은 좀 약간 삑살이 난다, 좀, 얘기 많이 하거든. 어? 아직 들 취하시긴 하셨네요. 에휴, 아니, 나는 이 정도 갔다가, 네. 막, 이제.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세요. 어, 아, 진짜로. 근데 되게 좀 약간, 가식이 없네. 아, 제가 그래서 좋아해요. 어, 그치. 그런 게, 이제, 여자한테는. 남자한테는? 어, 아니, 여자나 남자한테도. 아, 우리 인기. 어? 아, 인기야. 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셋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한잔하고 하려고 하는데. 인기 정도면은 좀 이럴 때 좀 기분 좋게 좀 한번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BJ가 두 명 있다. 예. 이러면은 이제 탕치기 각을 언제 잡아야 되냐면은
통 흐름 끊기면 바로 탕치게 해야 돼. 아, 어. 형님. DJ 두 명 있다 하면은, 뭐 저랑 둘이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지. 아, 진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 왜? 제가 형님한테 무슨 BJ입니까? 형 동생인데. 아, 진짜 막말로 형님이 만약에 진짜, 아, 서봐. 방송 접고 그냥 내 매니저나 해. 저 그냥 매니저로 들어가요. 아, 진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래? 진짜 이 팝이 매달려 형님한테 그냥 딱 달아드리고 싶다니까요. 아,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 그냥 미소랑 나랑 좀 약간 큰 집 살기 허전했는데 섭이랑 왓섭이 같이 이제 이렇게. 아, 왓섭이는 왜 거들먹거려요 거기서? 어? 어, 어, 나만 관계다는데. 아니 그냥 약간 예전에 아 집에 여자 들이려고 그러네. 아 아니라 아 우리 야 야신 김성근이가 이월근이 임마 웬 또 300개를 어? 어 그 성근이 형님인가? 아이고 그 성근이한테 300개면은 저건 진짜 3만개야 아 1당이라고 하시던데 조 형님이. 아이고 아이고 성근아 임마. 아 일단 한잔하자고. 어? 아 우리 또 성근이가 또 이렇게 또 좋네. 네, 저 형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저 아스팔트 내가 다 깔았어. 무슨 그립이야? 이게 못하겠어. 나도 아프리카의 최고의 드리퍼도 이해 못할 드립이면은 그거는 좀 근데 섭이는 좀 약간 진짜 너가 다 해본 적 있냐? 아, 저 해본 적 있죠. 넌 뭐에 어떤 직종? 아니 저희 아버지도 건설업 하시는데 당연히 했죠. 아니 그래도 이제 너네 아버지가 어떤 직종 하시는데? 그냥 뭐 공장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뭐 펜스도 하시고 그냥 뭐 건물에서 뭐 건물도 지으시고 이것저것 다 하세요. 좀 약간 야적장 의뢰해갖고 뭐 자재 임대업 하시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컨테이너가 주예요. 컨테이너 만드는 거 있죠. 컨테이너 막 어, 컨테이너 이런 거 중고 매입도 하시고 이제 뭐하고 해서 예, 이제 예. 어.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많지 컨테이너.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용접도 할 줄 알고. 어 네. 컨테이너 할 때 그 용접 그 철 떨어지고 하면 많이 하지. 아 근데 졸업이 약한 거 아니냐? 응? 아 진짜 그래도 형님 생각해서 제가. 어 내 생각을 왜 해? 이건 좀 근데 너무 좀 약하지. 응? 아, 조금만 더. 그치 이건 아니지. 그치, 이 정도는 좀 돼야 그래도 맞지. 어제 좀 잘렸다고 몸살이네. 누구 치고요? 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이 나이 때는, 진짜 바로 한 시간만 자도 술 다 깨. 아, 이게 겁났죠. 네. 어, 근데 울더라. 마른 오징어, 간마른 오징어 진짜 맛있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렇게 급하게 마시는 술 아니면은 어? 아 근데 오징어 냄새를 왜 맡아? 아 어? 그냥 그 냄새 좋아해. 오징어 냄새. 아 오징어 어. 냄새 좋아해? 네. 오징어 냄새 좋아해? 왜 이 꼭 약간 고소하잖아. 아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야. 어? 왜 오징어 냄새가 왜? 아 그래 제가 한치 먹잖아 이게. 어우 난 고소하고 좋은데. 에이, 여러분 진짜 매너 체킹 하세요. 진짜 이 새끼들이 요즘 아프리카 방송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데 매일매일 뉴스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약간 시대적인 흐름 좀 잘 좀 하시기 바랄게요. 아, 그건 맞죠? 예. 예.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나는 진짜 이런 마른 오징어 냄새나 되게 좋아해. 어,
진짜 저는 이런 이 냄새 좋아하는 남자 처음 봤어요 저는.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진짜 드립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예. 나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요즘에 뭐 양키 팬들이다 뭐다 해서 뭐 막 이렇게 방향대나 이런 거 틀어놓고 자잖아. 예. 나는 잘 때 진짜 오징어 한 마리 구워놓고 난 옆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러고 잤어. 아 진짜로. 나, 아, 난 정말 난 오징어 냄새 너무 좋아했어. 응? 살다 살다 진짜 이런 개드립을 또 들어보네요. 근데 왓썹인 되게 좋아하네. 어? 아니 그러니까 상상을 하니까 웃긴 거지. 어? 진짜로 그랬다고 상상을 해보면. 아 정말로 그랬어. 어 정말로.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형님 이제 그냥 선언하세요. 뭐? 술 많이 못 먹겠다고. 어 아닌데 나는 뭐 난 이제 아까 먹었던 소주는 좀 이렇게 먹었는데 난 진짜 다 리셋됐어. 아 우리 또 중국산 광우 아 또 치즈타기 감사합니다. 아 나는 아무래도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왜요? 어? 아, 좀 이렇게 좀 시청자들이랑 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제 좀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네. 어? 아, 너무 이제 임자 있는 여자가 왔다. 그래서 알았다. 손이 아예 안 터지네. 아 그건 좀 아니죠. 아 이게 원래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기대감이 있고 좀 약간 그래야 되거든. 아... 어 아이고 그래도 나라도 이제 이렇게 나갔다 와서 이거 좀 방송 살리고 하려면은 응? 어? 아 우리 또 중국산 광우 예 69개 감사합니다. 야 이게 월초인데 아 제가 진짜 괜히 잘못 꼈나봐요 형님. 오늘 그래도 술 한잔 하시면 좀 땡기셔야 되는데. 아이, 그건 아니고, 어, 일단, 아유, 여러분들 진짜 조크죠, 조크. 어? 어, 아유, 조크지. 어, 왜? 진짜 조크야. 자, 한잔 하시죠. 아, 우리 또 중국산 광우 그래. 또 세 개. 어, 리베인이 어서와. 어우, 형님, 수박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 괜찮아? 그러냐? 어, 근데 수박이 괜찮대. 아, 감사합니다. 이제 야자기. 근데 아까 거진이 형님 얘들 어디 가셨냐? 분위기 좀 칙칙하다 뭐하다 이제 이랬는데 아 조나미 미필이네. 조나미는 누구야? 아이고 우리 아 그래? 아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형님. 임자 있는 여자 불러가지고 아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그냥 그러면은 선수 교체 해야지. 우리 그래도 피파인인데. 아 누가 한 명 데려다 놓고 꺼져라 그런 아니,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오늘 외인이다. 아이고 좀 자기 방송하고 이제 이러기도 힘들 텐데. 아, 어! 어! 어? 아, 리레인이 설마. 왜? 아, 설마 리레인이 좀 너한테도 연락처 혹시 물어보긴 했어? 어, 아니요. 난 또. 웨인이 오빠는 그좀 다른 여성분한테 정신이 나가 있었죠? 너한테 근데 카톡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랬었나? 아 얘도 그때 술 기억이 안 나네. 사실 나도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안 나. 아
아, 아이고 여러분들 아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드립으로 아유 재미로 그러는 거죠. 어? 어 갑자기 술을 얼음이 됐네. 과감하게 타네. 아유 여러분들 이간질은 무슨 이걸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치. 아 근데 아이 그래 나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피워야겠다. 어? 아,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어? 담배 한 대 피게. 아 그래? 다녀올게. 에이 그러면 되나? 응? 어? 아 근데 짐을 왜 다 챙겨? 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정말, 정말 드립이야. 아, 지갑은 놓고 가. 아, 드립이야. 아, 이거. 그래. 어우, 너 수상 안 되지. 저 놀래가지고. 아니, 짐을 싹 챙겨가네. 아, 형님은 그냥 방송이지만, 쟤 진짜 가잖아요? 전 진짜 헤어져야 돼요. 아, 그럼 안 되지. 아, 저 진짜 못 만나요, 저런 여자. 왜? 아니 그냥 어 식구금 잘 걸려 있잖아. 지갑은 놓고 가라니 인마. 예? 그 와중에 어? 그게 무슨 소리고 인마. 어 담배 한 대 펴? 예. 아 여러분들 진짜 실제 여친이죠. 근데 진짜 형님이 돈 주고 시간별로 쓴다 이 정도 드립 괜찮아요 형님이 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별의별 새끼들이 다 그냥 저랑 방송하면은 다 그 드립 쳐요. 에 그건 진짜 큰 실수하는 거지. 막말로 형님이야 제 아버지 같으니까 그냥 그냥 아 우리 형님이야 그런 드립 칠 수도 있지 그러지만 쉽지 않게 보고 배우긴 하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막말로 그냥 나이 그냥 딱 한 살만 많았어도 그냥 진짜 한번 후드락 깠죠. 아, 그런 거는 원래 그 남의 여자친구한테 뭐 진짜 좀 약간 뭐 무슨 어? 뭐 시간당 얼마냐 뭐 뭐냐 막 그런 거 하고 하면 그거 진짜 큰 실수하는 거지. 맞죠 형님? 그럼 진짜 안 되지. 아유 근데 어떤 개새끼가 그랬어? 어? 아유 저도 언급하기도 싫어요. 어떤 시발 새끼가 그거는 진짜 아무리 방송관에 드립이고 뭐하고 하지만 그건 진짜 그건 패드립보다 더 심한 거지. 어? 아유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원래 맛서비가 진짜 물을 한번 뿌리든가 진짜 귀싸대기 그럴 땐 때려도 돼 진짜. 맞죠 맞죠. 그나저나 형님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제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저거 집박이잖아요. 오늘 좀 민심이 좀 안 좋은가 월푼데 잘 안 터지긴 하네요. 근데 그거는 좀 있지. 제가 좀 원래 아니 이게 딱 아니 막말로 꽃님이 와도 안 터져. 날에 와도 안 터져. 그게 왜 안 터지겠어? 어? 아, 제가 진짜 오늘 실수 많이 했네요. 그치,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의제로 좀 기대감이 이제 이렇게 있고, 좀, 그런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정말로. 저 그냥 오늘부터 헤어질게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있나, 씨. 그런 드립은 아니지. 아, 저는 진짜 집박이로서 형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만약 헤어질랍니다, 그냥.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인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너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인마 나름 뭐 네 생각해서 피곤하고 이제 뭐 한데도 그래도 너 네 봐서 이렇게 나와주고 이제 이런 건데 인마. 아 응? 진짜 그러면 발표해 혼자. 에이 그건 아니지. 그냥 너 나니까 그렇게 뭐 이전처럼 말해도 되긴 하지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진짜 어? 어 누구 승인인가 보다. 진짜 가서 난입 좀 할까요? 아 근데 왜 해?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아 고추 맛이네.
와, 근데 진짜 반설이가 생일 잔치 할 때 저래. 진짜 반설이 생일 잔치 할 때 초대하는 목록이 진짜로 이제 문제 있어. 예. 니아미, 히아다, 응? 뭐 나름 호폭이, 뭐 써니, 뭐 나름 이렇게 해서 남자들끼리 이제 저렇게 축하합니다, 뭐 합니다. 긱스도 의리 때문에 오겠지? 근데 긱스 형은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우, 긱스는 뭐 이제 이런 자리 이제 끼는 거 좋아하지. 아, 죄다. 아유, 그때 여러분들. 이게 나이복고에서 아프리카 우정이 나름 좋아. 이게 진짜. 네, 예전에 진짜 그랬던 기억이 있나. 내가 그때 한번 좀 정지 이제 이렇게 당했을 때야. 네. 그냥 애들이 막 연락 좀 많이 오더라고. 아, 많이 왔어요? 아니, 그니까 그게 예전에 좀 강남 시절이었을 거야. 예, 예. 그때 연락 와서, 아, 그래, 알았어. 아, 씨발, 애들 뭐 이렇게 뭐 나 있지 않고. 뭐하고 해서 그때 매니저들이랑 열혈이랑 뭐 남자애들 한 8명 정도 모여서 진짜 같이 청담동에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진짜 같이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 어디에요? 어? 어디에요? 아니 그냥 나도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 근데 진짜 여자친구 같다. 런했다.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니 오늘 좀 막 너무 방송관이다 못해서 너무 센 척하고 좀 그러면 안 돼. 응? 그래서 막 좀 여자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응? 막 방송이고 막 이런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한테 놀림거리 당하고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됐잖아. 예, 예.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아, 진짜 와서 봐. 보고 있다는 돌아와줘. 아, 진짜 내가 잘못했어. 잘할게, 내가. 너무 나 존나 진심이 없어 보이네. 아유, 제가 여러분들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잠깐만, 일단은 조금만 3분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봤을 때 진짜. 어? 아유, 아유, 그렇지. 아니, 진짜 애들이 자꾸 왓썹이 런했다, 뭐했다, 이래갖고. 저 안 그러죠.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핸드폰에 그 방송 켜줄래? 나 최신창 그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거 얘가 이래요. 방송하는 애가 핸드폰 충전도 안 하고 다녀. 그렇지, 이렇게 오자마자 임마 뭐 핸드폰 셔틀을 시키고, 응? 나처럼 이렇게 항상 준비돼 있어야지 막 거치대까지 딱 채팅창 보기 편하게. 응? 너도 임마 PJ 몇 년을 했는데 임마 맨날 이게 접시에다 이렇게 기울이고 뭐하고. 맞지. 이건 아니지 정말로. 좀 BJ이면은 이제 좀 프로 BJ다워야지. 아,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말로 얼마나 답답했냐. 응? 뭐 그렇게 BJ들 많고 이런데 뭐 시골에 뭐 마이크도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어? 아, 진짜 어제 진짜 답답했어요. 그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저기 내거 방송 끊긴 거 아니지? 어? 방송은 되고 있는데 확인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 어떻게? 어제 스케이트 타시는 거 제가 방송으로 봤는데. 아유, 나 그때나 스케이트가 정말 살아생전 처음 타봐. 진짜로 약간 잔잔하게 걸음마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스케이트 잘 타? 저는 스케이트는 안 타봤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거 뭐라 그러지? 롤러브레이크. 그거랑 스케이트랑은. 많이 타봤어가지고. 에휴, 완전 딴판이지. 그런가? 완전 다른가? 나는 진짜 처음 타보니까, 넌 좀 이전에 좀 한두 번 탔었지, 어렸을 때라도. 저는 스케이팅 딱 한 번 타봤어요. 그래, 한 번 타본 거랑, 이게 또 안 타본 거 갔다가, 어렸을 때 탔으면은, 그래도,
아무리 내가 몇십 년 동안 안 해도 이게 몸은 기억해. 나는 기억을 그치. 못 하더라도, 근데 왜 내 거는 저 텐션이 안 올라가냐? 왜 이래? 요금 다 되신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게 우린 언제나 항상 무한인데, 요금 다 됐네. 에이, 그런 거 아니지. 데이터 리필은 여러분들 저 어우 저 이제 한잔 하자 어? 하, 아 여러분들 오디오가 비는 거는 이제 좀 채팅창이 안 올라가고 이제 뭐하고 해서 근데 진짜 집방이로서 말씀드리는 거 대행님 아 진짜 풍선 안 터지긴 하네요. 아 형은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어? 아이 그래도 술 한잔 먹는데 그런 걸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냐? 내가 요즘 그래서 요즘은 일찍 이제 이렇게 런하고 하는 거야. 아 받을 만큼 받았습니까? 난 그냥 갈게. 이런 거예요? 아 너나 걱정해? 아 근데 이럴 때는 원래 그게 있어 진짜 웃어봐요 이럴 때는 진짜 탕치게 하는 거야 방송도 어?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섭이 여자친구도 오고 이제 이랬으니까 아 진짜 아니에요 아이 진짜 아니에요 섭이가 여기 딱 메인으로 오고 이제 좀 이래서 이제 좀 섭이 방송 위주로 해서 아 진짜 이렇게 가는 것도 이제 좀 좋긴 좋죠. 아, 저 잠깐 화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에이! 빨리 저거,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고 가. 아, 그거 아니에요. 에이! 아, 저는 칫박이들이랑 형님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왜? 아, 이미 다 볼 만큼 봤어. 어차피 그리고 이렇게 네 방송으로 옮기고 이제 이런다 그래도, 어? 다 애들은 넘어와. 그러니까. 그다 이제 로봇 하고 아 진짜 이렇게 바꾸고 가 아이 요즘은 그런 게 방송 흐름상도 좋은 거야 아 형님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에이 지금 말그래도 좀 빨리 아 걱정되는 게 섭이가 자기 방송 켜면은 안 그래도 노잼인데 진짜 신노잼인데요 아 헛소리 하지 마 약간 그런 게 있어 너도 그러잖아. 에이, 그래도 또 내가 또 이렇게 옆에 있고 한데, 그건 또 아니지. 빨리, 로고라 아웃하고 딱 인한 다음에, 딱 이제 방송 켜고 이제 그런 거 갔다 와. 엄마. 실수하지 마.